네, 오늘의 뉴스 키워드 바로 투자입니다. 로보티즈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. 이 로보티즈 국내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. 임금 인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의 로봇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이 관련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란 증권가의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.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이제 기업들의 로봇 투자를 확대시킬 모멘텀으로 봤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네, 뭐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들 보고 있고 이제 대기업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보티즈도 여러 가지 좀 이슈들도 나왔던 상황들이고 이번에는 어떤 수에 좀 집중을 하는 겁니까?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4차 산업의 그런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반적인 섹터는 굉장히 좀 전망이 밝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예. 일단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로봇 솔루션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임금 인상 리스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의 이제 로봇 투자 확대가 굉장히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네,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중요한 산업이긴 하지만은 사실 최근에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실적 부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적인 저는 좀 테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임금의 상승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임금 상승률이 또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은 또 기업들의 로봇 투자를 확대시킬 어떤 모멘텀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또 이런 부분들이 근데 실적으로 계속해서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작년 역시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뭐 적자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그리고 본격적으로 뭐 로봇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것은 이번에 뭐 임금 인상 이슈에 대한 어떤 반사익 수혜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주가 등은 이제 좀 기대감만으로 상승한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가격은 좀 비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후에 이제 2만 1000원 정도 밑으로 내려간다면 접근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일단 왜냐하면 기술은 굉장히 좋습니다. 로보티즈에서 갖고 있는 기술력은 굉장히 좀 우수한 편인데 다만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테마가닌 앞으로 기업 가치로서 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로봇 구동 과정의 핵심 부품이 이제 DYD 17형 모델을 또 새롭게 지금 출시한 상황이죠. 그래서 순수 국내 기술을 적용한 감속기인데 사실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높았었습니다. 특히 뭐 일본에서 거의 다 이제 수입을 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국산화를 하고 이제 상용화가 막상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이제 시장 수요가 엄청나게 몰려들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실적으로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이제 그 해외 의존도를 낮추냐에 따라서 좀 이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좀 달려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격 조정만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점 대비 조정은 받았지만 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맞습니다.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만 1000원 이하에 내려왔을 때 이 부분에서 정도 이제 좀 매수를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근데 만약에 꼭 지금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